과거에 말하자면 그런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따브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붓으로 가지고 그리는 어떤 행위하고가 저변에 깔려 있는 요소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닭이 말하자면 그 흩어놓은 그 밀가루를 밟아서 말하자면 흔적을 남기는 것도 같이 이런 붓을 가지고 작가가 말하자면 화면 위에다가 그렇게 말하자면 닭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자기도 자기 손으로 말하자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실험, 초기의 실험이나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이나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색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 주관적인 게 들어가거든.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가 공유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남한테 강요하는 식의 근대적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색깔 그 류로 된 것은 이제 우리 수문과. 수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역사적인 수문과, 뭐 1000여 년 가까이 되는 이 수문과의 그 방법이 색채가 없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게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그냥 받아들이거든. 예?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프닝이 됐던 70년대 이벤트가 됐던 아니면 80년대 이후에 퍼포먼스가 됐던 한번 발표한 것이 유사한 버전으로 다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0년대 그 작업이 지금도 내하고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가? 그리고 막걸리집, 선술집요? 선술집 진짜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그걸 한 거예요. 의미를 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 아무도 관계 없고, 여기다가 또 배를 또 그려놓으면 또 이거 전혀 또 다른 풍경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중에 이제 오리로 하여금 이런 걸 이제 변화로 유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현실을 또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퍼포밍 아트라고 그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 퍼포밍 아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타자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사진기가 그 시각, 그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 모필에다가 자기를 실어서 자기를 이미 내려놓고 그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변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거기 담아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단한 번의 선을 긋더라도 아주 맑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조금이라도 접근을 할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Et c'était bien dans l'ère de l'époque, hein, le travail, mais c'est dit quelque chose, en fait. Voilà, c'est très particulier comme Très travail. particulier, c'est expérimental aussi. Oui. I think he is a very realist artist, extremely realist. What can be seen, but what can be felt and what is there. 그 당시 그 유럽 미술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절충적 영역? 사람들마다 보는 게다 약간씩 차별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모든 다른 생물들이 지각하는 데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세계는 없는 거예요.